돼지갈비 튀김을 만들겠습니다. 돼지목살 500g에 칼집을 넣어주세요. 양념을 만들겠습니다. 물 100ml, 간장 40g, 다진 마늘 한 숟가락, 설탕 두 숟가락, 맛술 두 숟가락, 후춧가루 조금을 넣고 섞어주세요. 여기에 돼지목살을 하루 정도 재우시면 됩니다. 최소 2시간 이상은 재워주세요. 빵가루 80g을 준비해주세요. 반죽을 만들겠습니다. 타피오카 전분가루 100g, 물 100g을 넣고 섞어주세요. 양념에 재워두었던 고기는 튀김옷을 입혀주세요. 그리고 빵가루를 묻혀주세요. 160도 온도에 튀겨주시면 됩니다. 튀긴 돼지고기는 기름을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.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